오늘 도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이 코코넛 오일 활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코코넛 오일을 사용한 지 한 14~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고 또 효능을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천연 오일이고 또 사용하는 용도도 가장 다양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365일 매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정말 코코넛 오일 관련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었죠. 아이크림도 만들고 클렌징도 하고 각질 제거도 하고 머리에도 바르고 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코코넛 오일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어떻게 굉장히 효능을 보고 있는지 아주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지금은요 아침 운동을 막 다녀온 상태입니다. 지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딱 선블락 하나만, 선크림 하나만 바르고 나가서 운동하고, 네, 그리고 지금 딱 돌아온 상태예요. 요때요 저는 매일 아침에 코코넛 오일로 클렌징을 해서 선블록을 닦아주는데요. 일단 저는 코코넛 오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요거가 이렇게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MCT 오일이고 요거는 일반 코코넛 오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용하는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네, 오늘은 제가 클렌징 용도로 이 MCT 오일을 쓸 거예요. 이게 붙질 않아서 이렇게 마사지하고 그럴 때 굉장히 빨리빨리 사용을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짜내서 그냥 살살살 마사지 해주면 돼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제가 좀 사람 몰골을 갖춘 다음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일반 클렌징 그 오일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클렌징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돌아와서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를 하던데 그 다음에 물로만 세안하세요? 아니면 비누세안까지 하십니까?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에요. 왜 기껏 얼굴에 좋은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를 한 다음에 비누세안을 하면 그 좋은 영양소들 다 낚여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답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마사지가 아니고 클렌징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선크림, 먼지, 땀 요거가 지금 제 얼굴에 막 뒤범벅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노폐물을 비누 세안으로 해서 깨끗이 닦아내줘야 돼요. 자, 이제 세안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극 약산성 비누로 가볍게 세안을 해줄 건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던 약산성 요 클렌징으로 세안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코코넛 오일이요? 잘 안 닦여요. 좋은 방법이 없나요? 자, 그래요. 여기 지금 제 손에 코코넛 오일이 막 묻어있죠. 범벅이 돼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물로만 닦으면 보세요. 보이시나요? 오일기가 그대로 있죠? 잘 안 닦여요. 요거를 잘 닦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코코넛 오일은요, 따뜻하게 해서 닦아내면 굉장히 잘 닦여요. 그래서 뭐 요런 스펀지, 해면도 괜찮고요. 요런 거. 이런 게 다 없다 하면은 그냥 티슈도 좋아요. 그냥 티슈도 그냥 따뜻한 물에 적셔갖고 그걸로 닦아내주면 아주 말끔하게 닦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오일기 있는 거를 좀 대고요. 살짝 녹여준 다음에 닦아주세요. 오일기가 거의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안하시면은 기름기 완전히 다 닦입니다. 완벽하게요. 아주 쉽게요. 답이 됐나요? 자, 여기서 잠깐! 자, 사람 물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밤이 됐네요. 자, 여기서 MCT 오일하고 자, 요 일반 코코넛 오일하고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코코넛 오일은요. 코코넛 열매 본연에서 추출이 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천연 오일이죠. 이 코코넛 오일의 주성분이 바로 라우르산 성분이라는 건데 그 바로 모유에 들어있다는 그 성분이요. 여기서
라우르산을 제거한 오일이 바로 MCT 오일이에요. 아니 라우르산이 그렇게 좋다면서 뭐 모유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라면서 아니 더 채워 넣어도 부족할 판에 그걸 왜 빼? 아니 그걸 뺀 거를 그럼 누가 써? 그냥 이거 쓰지 코코넛 오일 쓰지. 자 용도가 둘이 달라요. 이 코코넛 오일을 구성하는 성분들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요. 이 라우르산 성분이 가장 체내 흡수가 더뎌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우르산만 정제를 해서 이제 일부러 요걸 만든 거예요. MCT 오일을.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보다 얘가 체내 흡수율이 더 높고 더 빨리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하는 분들이 빨리 몸에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예, 그런 약간 부스터 그런 목적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걸 바르는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 이 코코넛 오일을 사용을 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불편한 점이요. 바로 온도가 낮아지면 이 오일이 이렇게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맨날 이걸 긁어서 써야 되고 막 중탕해야 되고 정말 사용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또 다른 오일들에 비해서 이 오일기가 좀 많죠. 좀 끈적거리죠. 그래서 가볍게 바르기에는 좀 무거운 오일이에요. 근데 이 굳어버리는 거랑 이 끈적거리는 원인이 모두 다 라우르산 성분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라우르산이 쏙 빠져버린 이 MCT 오일은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액체 상태예요. 굳지 않겠죠. 또 끈적임이나 요 보세요 냄새 그리고 색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사용하기엔 정말 딱이에요. 자, 그래서 저녁에 이제 마사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탈모 예방을 위해서 두피 마사지를 한다거나 뭐 모발에 영양을 주는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요 코코넛 오일을 사용을 해요. 하지만 뭐 아까처럼 간단한 클렌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머리 감고 나서 헤어 에센스 대용 아니면 뭐 입술에 바르는 입 립밤 대용 이런 경우에는 요 MCT 오일이 훨씬 쓰기가 좋죠. 아무래도 끈적임이 없으니까. 물론 얘도 피부 보습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MCT 오일은요 먹으면 안 돼요. 요거는 바르는 전용이에요. 자 이제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여러분 자 지금은 이제 밤이고요. 그리고 저는 자러 가기 전에 두피하고 모발에 코코넛을 이제 올려주고 자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두피랑 요 모발 마사지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코코넛 오일을 어떤 식으로 두피에 바르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코넛 오일인데 아주 열심히 사용을 한 흔적이 보이죠? 네. 지금 이제 추억하고 딱딱하게 굳었잖아요. 근데 이만큼 벌써 썼어요. 얘를 막 으깨놨어요. 제가 좀 푹 이렇게 푹이 좋으라고 막 으깨놔서 요랑 요런 상태인데 자 요 코코넛 오일을요 일단 저는 요거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뭐 에센스 같은 거 공병이에요. 다 사용한 다음에 빈병에다가 코코넛 오일을 넣고 요 앞이 이제 뾰족하니까 요걸로 두피 사이사이를 넣어갖고 마사지를 하는데 지금 저번에 쓰고 남은 거 여기 굳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그냥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사지 하실 때 가급적 끝이 좀 뾰족한 그런 요새 에센스 같은 거 이렇게 나온 거 많잖아요. 머리 두피에 바르는 뭐 에센스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용해서 바르시면 굉장히 편해요. 이거를 녹인 다음에 또 넣어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오일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 막 너무 많이 막 묻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덩어리째로 그냥 넣습니다. 쑤셔서 한 요 정도 넣어주고요. 이 코코넛 오일은요 약간 따뜻한 거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오일도 이렇게 따뜻한 물에 중탕을 해서 오일 자체를 약간 웜하게 그렇게 덮여서 발라줘야 흡수가 더 잘 되고요. 아까 고체로 들어갔던 그 것들이 지금 녹아갖고 싹 이렇게 액체로 바뀌었죠?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피면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중탕을 하세요. 꼭. 꽃이 없어서 파도 같죠? 예. 요게 오늘 제가 마사지할 양이에요. 이 정도. 자, 머리에 이렇게 가루만 타갖고 섹션을 나눠준 다음에 그냥 뿌려주세요. 뿌려서 문질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뜻해요, 그러면. 저는 뒤쪽 머리보다는 앞쪽 머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물론 뭐 다 발라주긴 하지만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뒤통수보다 이 앞에가 머리가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쵸? 빗질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손도 더 많이 가고 또 염색도 보통 이제 흰머리가 요 앞쪽에 많이 나기 때문에 부분 염색할 때도 그 앞쪽을 더 많이 하시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렇게 앞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간단하죠. 꼭 이렇게 앞에 이렇게 주둥이가 긴 거를 하나 장만을 하셔서 이렇게 바르시면 진짜 편해요. 귀 마사지 하죠. 모발 바르죠. 피부에 바르죠. 몸, 바디로션 대용으로 바르죠. 샤워하고 온몸에. 로션에 섞어 바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샤워한 다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르기도 하거든요. 오, 남은 거는 발라줄게요. 정말 최고의 영양제. 모발 끝에는 꼭 주둥이가 길게 바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손에 덜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바른 다음에 오늘은 그냥 자요. 뒤집어 쓰고 그냥 잘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머리를 감을 거예요. 운동 다녀와서. 정말 판타스틱한 몰골 아닙니까? 자,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났는데 감을 거예요. 코코넛 오일을 발랐을 때는 룰이 있어요. 룰이. 이렇게 양쪽으로 따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 올리거나 뒤로 하면 잘 때 목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따서 이렇게 해서 딱 잔 다음에 지금 막 보이죠? 오일 막 묻어있는 거. 예. 머리를 매일 안 감아요. 가급적 감지 않을 수 있으면 안 감는 게 이 모발에는 제일 좋거든요. 머리도 덜 빠지고. 근데 이제 감아야 될 때 내일은 감아야 돼. 죽어도 감아야 돼. 이런 날 있잖아요. 그 전날 밤에는 꼭 이렇게 발라요. 어차피 감으니까 아침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샴푸를 하겠습니다. 이제 샤워가 끝났고요. 이제 제가 코코넛 오일을 어떻게 바디로션 대용으로 바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워낙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려드릴 것도 없는데 일단 바디로션 대용으로 바르는 제품은 MCT 오일이에요. 이거를요 지금 물기 안 닦았잖아요. 물기가 샤워 끝나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량 짜갖고 그냥 물기 위에 발라주세요. 그렇죠? 오일을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오일막이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만 닦아줘도 그냥 물기가 싹 없어집니다. 보세요. 물기 하나도 없어졌죠. 지금 샤워 끝나고 그 오일 막 쳐서 오일 바르고 그 다음에 타월로 그냥 꼭꼭꼭 물기만 닦아내고 나온 살이에요. 기름기 하나도 없죠. 막 끈적거리거나 막 번쩍거리는 거 없죠. 그냥 이렇게 싹 먹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흡수를 잘합니다. 이거 보세요. 자, 이제 드라이기로 세팅을 마쳤어요. 여기 이제 세팅을 하면은 약간 빠시시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또 에센스처럼, 헤어 에센스처럼 정말 조금 이만큼만 발라주면 윤기는 자르르르. 그리고 푸석푸석하고 막 부시시했던 것도 좀 가라앉고요.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끝부분 위주로.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머릿결 정말, 정말 좋아 보이죠? 특히, 가격은 싼데 정말 에센스, 헤어 에센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또 두피까지 발라줘도 되고요. 이렇게 좀 풍성하게. 어떤가요? 땡! 괜찮죠? 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얘가 이렇게 괜찮은 애라니까요. 정말. 정말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남은 거 손에다 발라주세요. 자, 오늘은 코코넛 오일과 함께 아주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무튼 결론은 코코넛 오일은 저의 인생을 바꿔준 정말 고마운 존재라는 거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코코넛 오일 이 질문들 위주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이 코코넛 오일 여러분들도 꼭 효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많은 걸 짊어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너도 인사하거라. 안녕히 가세요.